스위스는 국민 투표를 통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동성결혼 합법화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기독교계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5주년을 맞아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드 바쉼에서 5회 홀로코스트 포럼이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필리핀에서 검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다음 세대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한 전역 군인이 나섰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GNA 소식에서 소개해드립니다. CTS 기독교 TV와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의 마스코트가 탄생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품은 예삐를 소개합니다.